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상식에 반하는 신문기사를 봐서 이 분야 오랜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서요. 바로 어떻게 보면 통상이라고 해야 될지, 물류라고 해야 될지, 무역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해양부터 항만까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제가 간간이 이쪽 분야에 궁금함이 있었을 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여쭤보는 지인분을 한 분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상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한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박재성 팀장님, 이제 팀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팀장님 뭐 오늘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합상사라는 저도 외국에서 좀처럼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여쭤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관련해서 종합상사의 역할이나 이쪽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여쭤보겠는데, 일단 제가 신문에서 우리 박재성 저기 팀장님 모셔야겠다 생각했던 그 기사 부터 하나 답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아는 상식과 완전 반한 게 뭐였냐면, 네,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그 후속 기사들이 이게 국적 해운사가 없어져서 그렇다. 예전에 그 한진 해운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중국은 또 나름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네. 한국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아니, 수출을 하자고 저쪽에서 입금했는데 배가 없어서 못 보낸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 하나씩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자기소개 없이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가네요. 죄송해요. 저야 워낙 지인이시니까 당연히 네. 아는 분이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저는 물류와 무역 분야에서 이제 만 1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물류 쪽에서 한 4년 좀 안 되게, 그리고 무역 쪽에서 한 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 해외 지사에 있다가 이제 작년 말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본사 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또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상사맨 박재성입니다. 상사맨 그러면 저는 예전 그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 미생인데, 네, 그 미생에서 본인은 어떤 겁니까? 그 아주 부도덕한 그 부장님 역할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그 미생을 도와주는 네. 그 좋은 팀장님 역할에 가까우세요? 일단 방송이니까 저는 미생의 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진짜 종합상사를 많이 제대로 구현한 건가요? 뭐 어때요? 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 뭐 실제 종합상사맨들께서 네. 그거 다 뻥이다. 뻥이다. 아니면 뭐 좀 더 과장이 심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은 드라마, 만화 드라마 이런 거는 일종의 극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틱하다 이런 표현도 쓰는 네. 거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현실에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있었던 일들을 저는 잘 극화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미생한테 고마운 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어디 가서 재소개를 할 때 이제 편한 거예요. 제3자가 재소개를 해도 편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누군가에게 할 때 거래처가 될 수도 네. 있고 제 보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팀원들 아니면 비즈니스라는 친구들 근데 그 예전에는 삼국지의 예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미생의 장면 예를 들면 이해가 좀 클리어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참 미생 고맙고 네. 윤태호 작가님 뵙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도 하셨고 네.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그 기사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읊어주시고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이죠. 수요와 공급.
코로나 상황에서 결국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지금 정확히는 하반기 그리고 4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물류 대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상황으로 1분기 때 이제 선박들이 선복이 줄어든 거죠. 선복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네.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락다운도 있고 수요 심리도 위축되고 공급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선사들은 선복을 줄인 거죠. 아. 필요 없는 운항을 많이 해봤자 손실이 나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미주 쪽 라인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4분기 되면서는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좀 몰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4분기 되면서 물량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근데 넘쳐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뭐 10%, 20% 정도일 것 같은데 네. 사실 상반기부터 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예, 선복이라는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물류 대란이 오게 된 거죠. 아. 근데 정확하게는 뭐 미주나 이런 구주로 가는 원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런 원양 노선에서 시작됐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인터아시아, 아시아 영내 쪽까지 미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 그런 거고 한국 기사로는 되게 정부에 대해서 화주들이 네. 현재 상황을 대해서 해결해 달라 요청을 많이 하는데 비단 이거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중국이든 뭐 인도든 지금 물량을 많이 빨아들이는 곳에서도 흡수하는 곳에서도 결국은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비난할 수 있거나 그런 차원의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뭐 중국은 배를 많이 확보했고 우리나라는 네. 배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는데 네. 이게 대운사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도 막 해석을 하던데 네. 그거는 뭐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한진해운 이슈가 몇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진해운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도 지금 선복 쉽게 그냥 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하고 좀 다르네요. 중국도 그러니까 절대적 물량이 네. 글로 몰리는 거랑 상대적으로 자기네들 필요한 것만큼 대비해서 얼마나 부족하냐는 또 다른 문제죠. 중국은 중국대로 부족한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부족한 건데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벗어나서 진행을 뭐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수라든가 이런 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벌써 정상이 됐다 어느 정도 네, 네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글로벌 물동량으로 보면 중국에서 물건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원자재가 필요하죠. 원자재를 또 중국이 많이 흡수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선박이 비슷한 부족한데 중국에서는 그래도 그 물량이 물량을 소화할 만큼 선박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더 숫자를 높게 부르는 거죠. 뭐 이전에 뭐 5,600불이었다 그러면 뭐 2,000불, 3,000불 높게 부르니까 그거는 저 실어주는 뭐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운임이라고 우리가 네. 표현하죠. 운임 자체가 높게 부르면서 콜을 하니까 한마디로 그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는 있죠. 그런데 이거는 비단 꼭 중국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코로나 상황이 겹쳐진 거예요. 이 물류라는 거는 지금 우리는 그 해운 물류 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항만 물류도 있고 그 내륙 운송, 인랜드 물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 단위로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일단 항만에 가서 내리고 하는데도 적체가 많이 돼요. 네. 왜냐하면 내륙 운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전에 있던 물량들이 잘 빠지지도 않고 또 물량을 내륙에서 내렸으면 내린 다음에 빈 컨테이너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위축돼 있으니까. 그러면 선박은 선박대로 없는데 컨테이너 박스 자체도 부족한 거죠. 네, 그것도 봤어요. 예, 그러면 선박이 없는 상황에서 물건은 실어 나눠야 되니 우리 더 높은 운임 줄게 우리한테 배를 보내달라 뭐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컨테이너는 박스는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거쳤다 또 들어오면은 지연이 또 발생하니 그냥 엠프티 박스로 보내라. 그러면 건너뛰는 데들은 그만큼 못 싣잖아요. 그럼 거기는 또
스페이스 공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부터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네. 아마 그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네. 집에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그럴 때 화물차나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화물차가 아 오늘은 뭐 저기 다른 주문들도 많아서 못 가요 그러면 아 5만 원 더 드릴게 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트럭 1.5톤이든 뭐 네. 그게 집에 와서 싣고 갈 텐데 네. 그럼 우리나라 수출하겠다는 기업들도 좀 급하면 네. 아 얼마 더 드릴 테니까 오세요 해서 중국보다 더 많이 부르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화물차 부르는 그런 것과 좀 다른 건가요? 메커니즘이? 우리가 택시 잡을 때 더블 아니면 네. 뭐 화물 5만 원 더 뭐 네. 일종의 프리미엄을 붙인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이 프리미엄을 더 붙인 거예요? 더 붙이는 거죠. 아. 중국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글로 또 물건 글로 몰리면 선박이 네. 여기는 또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프리미엄을 또 올리죠. 네. 그럼 저쪽에 또 올리죠. 아.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한 거고 사실상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는 포트별로 기항을 하기 때문에 포트별로 기항을 한다? 그럼 네. 그건 뭐예요? 그 정류장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뒤에 설명을 할 건데 뭐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원자재를 나르는 벌크선이 있고 일반적으로 제품을 나르는 컨테이너선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컨테이너선은 정기선이라고 표현하고 벌크선은 부정기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택시도 나오고 화물도 얘기가 나왔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방배동에서 강남까지 얼마 아니 뭐 인천에서 수원까지 얼마 이렇게 부르고 한 그렇죠. 번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운임이 바로 정해지죠. 네. 그게 벌크선이고요. 아 벌크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기선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우리 버스 노선처럼 네. 거쳐가는 거죠. 아, 각각의 정류장을. 이 저기 다니는 코스가 있군요, 노선이. 네. 아. 그래서 노선을 깐다 뭐 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동네에서 마을 버스 하나 생기고 노선이 없어지는 네.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 정기선 컨테이너선이라는 거는 하나의 배로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해운사들이 나름의 동맹,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공동 운항을 하게 됩니다. 네. 공동 운항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종의 얼라이언스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네. 프로젝트화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구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뭐 중국에 더 몰렸다 이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라인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상태.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한데 엠프티 컨테이너 같은 거나 뭐 상황으로 이제 뭐 오게 되고 아니면 이 정류장에 들려서 또 문제가 생기느니 그냥 지나간다던가 바이패스하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이패스가 되는 지역들은 또 공급이 줄어들니까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택시처럼 벌크선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 택시 더블 부르는 건 중국이 더 많이 부르고 네. 그리고 정기 노선 버스는 코로나19로 노선 버스의 뭐 어떤 차량 운영 대수가 줄거나 아니면 우리 노선은 많이 빠져버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 배가 부족하게 되는 게 지금 기사가 그런 맥락도 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제 지금 설명 우리 저희 팀장님 말씀 딱 듣고 봤더니 그러면 결국 이런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노선을 잘 운행해주고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깔아줄 수 있는 국적 선사는 그때 없애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물론 현대상선 지금 이름이 뭐더라 바뀌었던데 HMM인가요? HHM인가요? HMM인데 네. 현대 머천트 말이니까요. 아, 네. 현대상선으로 해도 예. 그게 옛날에 현대상선 맞죠? 예, 지금도 뭐 현대상선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네. 그럼 뭐 현대상선이 있긴 있지만 뭐 한진해운보다는 규모가 작고 그러면 그때 그 한진해운 없애면 안 되고 국적선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철거 잘못 이해했나요? 국적선사는 중요하죠. 네. 근데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 나면 결과적으로 물류가 원활해야 되니까 선박들을 징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전쟁 수행 능력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선박 수도 중요한 하나의 그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사실은 어디가 뭐 잘못을 했다. 굳이 잘못을 했다면 코로나겠지만 특별히 뭐 어떤
경제 주체가 잘못한 상황이 아닌데서 이렇게 특별한 포스 마주어라고 부르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겼는데 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사실 뛰어드는 것은 또 맞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진해운 얘기가 나오면서 국적선사 얘기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진해운이 있었으면 더 물론 나갔겠죠. 네. 물론 나갔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전 세계적인 불가항력 상황을 한진해운이 있다고 해서 커버한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뭐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금 지원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가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일반 사기업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일종의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적선사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국적선사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운임이 폭등하고 물류 대란이라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럼 이 조치를 취한 게 이게 지금 뭐 20, 30년 만에 한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뭐 심지어 그 해운 물류의 임원들조차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도 당연히 있고 이 정도의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대책을 낸 게 나중에 대부분 지난 10년간 낮았던 운임처럼 또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나는 손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렇네요. 결국은 예전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 물론 이거는 뭐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마켓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선박을 하이어, 그러니까 선박을 용선하는 비용 자체에 대해서 계약을 높게 하다 보니까 네. 마켓이 떨어졌을 때 그 많은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슈가 됐던 건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나라의 원양 선대가 늘어날 수 있게 어쨌든 뭐 시장 경제 원래 반하지 않게 항만 물류비를 뭐 다운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 어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한국발 물량을 늘려준다든가 선박을 확보해준다든가 이러한 준비를 이러한 대비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어떤 선사한테 요청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인 제가 궁금한 건 해결을 했어요. 아, 요즘 배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렇게 신문 지면상에서 나온 국적 해운산이 중국은 배가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팩트체크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 본 게임인데요. 그 배를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제 주체 중에 하면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종합상사 이게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네. 제가 또 이렇게 여러 해외 출장 가보고 거기에서 네. 우리나라 종합상사와 관련된 회사를 찾으려고 물어보면 정작 이 종합상사라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랑 바로 밑에 있는 일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네. 좀 형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 종합상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고 뭐 요즘 현주소는 어떤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종합상사는 처음에 일본에서 생긴 모델입니다. 1950년대 제가 알기로는 5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종합상사를 통해서 일본은 이제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 극대화를 추진한 건데 한국도 이제 70년대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중화학이 육성하고 그러면 붐과 더불어 어쨌든 간에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상사를 정부 주도하에 시작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을 보고 야 저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애초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하게 네. 당시에 이제 통수권자께서도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이 상사업종에서 일본의 유명한 소설 중에 불모지대라고 있습니다. 아, 불모지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나요? 예, 불모지대라고 번역이 돼서 나왔고 뭐 예전 상사맨들 선배님들께서는 많이들 읽었던 책이고 그 불모지대 상사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 모델이 된 사람이 이토추 상사의 세지마 류조라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한국에도 방문해서 사실상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건의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종합상사 제도를 일본 모델로 받아들이고 70년대 중반에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1호로 아마 삼성물산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상사 모델 중에 1호도 일본의 상사민이 야 니네 왜 이런 거 안 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주도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모델이었네요. 네. 야 이건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종합상사가 만들어지고 났는데 그 뒤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종합상사, 우리 대표적으로 또 우리 쩔레동화 시청자분들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상장 정도 되어 있을 법한 큰 회사들로 뭐 말씀을 꼽으신다면 어느 회사 꼽나요? 우선 먼저 말씀드렸던 삼성물산이 당연히 있었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주대우에서 예, 아, 포스코 대우로 포스코 갔고 저기 인터내셔널 이제는 건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된 거죠.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LG 인터내셔널. LG 인터내. 이건 옛날 LG 상사인가요? LG 상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LG 상사라고 하고 네. 영문 표기는 LG 인터내셔널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리고 뭐 SK 네트워크스도 예. 있을 거고. 아, 그렇네. 그러면 뭐 또 주 STX 같은 회사도 있을 거고. 예. 여기가 주로 다섯 개 메이저군요. 메이저는 또 메이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들은 또 많이 나올 많이 건데. 긴장한 저는 지금 다섯 개가 딱 떠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회사들 뭐 그러면 주로 상사라고 하면 그냥 뭔가 물건 받아다가 수출하는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데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그게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뭐 나눠지는 건가요? 뭔가요? 일단은 말씀하신 게 초기 모델이죠. 예. 정확하게는 그냥 우리가 70년대 생각해 보면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그게 경공업 제품이든 중화학 제품이든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해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종합상사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종합상사를 활용하게 되면 해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종합상사한테 위탁을 하게 되고 종합상사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지고 해외에 파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받는 거잖아요. 뭐 바이어가 잘못됐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제정세가 불안해져서 순간 뭐 금융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중간에 종합상사가 완충 역할을 하면서도 해외에다가 물건을 팔아주니까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팔 수 있는 시장을 넓혀주니까 이게 말씀하신 첫 번째 시작점인 거죠 원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많이 팔다 보면 종합상사의 협상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종합상사로 물량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럼 그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또 경험이 쌓이고 그 네트워크는 확충하게 되고 정보는 더 들어오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벌어질 수 있게 된 거였죠. 이게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면 네. 이제 종합상사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가 정보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하게 되면 네. 단지 물건만 수출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럼 국내에서 어떤 제품들은 우리가 또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잖아요. 원자재가 없으니까 원자재 뭐가 없고 뭘 어디 가서 어떤 거에 투자하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결국은 종합상사가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상사는 뭐 투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금융도 더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와중에 물류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게 같이 코오디네이 되면서 더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쩔레동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접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 이거 마이크라고 하자고요. 네. 요즘 이제 웹캠과 이런 어떻게 보면 노트북에 연결하는 마이크가 많이 판매된다라고 해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걸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동안 뭐 어디 수출할 데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이 마이크 만든 걸 가지고 야 종합상사를 통해서 내가 해외에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크 들고 브로셔 들고 우리 팀장님께 전화 드리면 네. 그럼 다 받아주는 거예요? 뭐 저는 받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자재 무역을 하고 있고요. 예. 말 그대로 종합상사니까 또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종의 이거는 기계에 해당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뭐 일반 소비자 제품이 네. 될 수도 있는데
관련 팀에서 뭐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구나. 하고 아.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에서 일종의 공급이 된 거잖아요. 네. 팔 곳이 수요처가 있어야 되니까 네. 자사 네트워크를 돌리는 거죠. 네. 그럼 해외 지사라든가 네. 아니면 또 그 자사에서 보유한 그 글로벌 거래처, 파트너, 에이전트, 브로커 등을 활용해서 수요처를 경제성이 있는 한에서 찾아서 네.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내수가 크게 막힌 상황에서 네. 물론 해외도 뭐 녹록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뭔가 해외 수출을 팔아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 종합상사는 한번 문을 두들겨 볼 만한 중요한 경로네요. 네, 그렇죠. 요즘에 글로벌화가 돼서 뭐 종합상사 위기론도 대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외를 컨택해 보는 것도 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먼저 해봤고 대규모로 해봤던 종합상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어쨌든 중소기업은 해외 사업을 해봤던 경험을 쌓고 앞으로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만 네. 더 키울 수 있으니까 종합상사도 하나의 패인데 가지고 있는 패를 활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럼 그 여쭤볼게요. 저는 내수가 자꾸 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네. 수출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점점 돼가는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종합상사와 같은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제 소견이었는데 네. 위기 아닌 위기라는 말씀을 중간에 살짝 하셨는데 네. 그러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종합상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환경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뭐 어떤 이유죠? 정확하게는 저희는 대기업을 상대하는 부분들은 원자재 쪽이 더 많이 있고, 많고 그리고 중소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제품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네. 대기업들은 이제 과거에는 대기업도 사실은 해외 네트워크망이 약했죠. 근데 지금 뭐 당연히 우리 삼성, LG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저희보다 더 네트워크 좋죠, 사실은. 근데 그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어렵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종합상사가 발달해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는 차원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인터넷으로 주문도 하고 또 물류가 발달을 했으니까 해외 물류 부분도 발달해 있고 해서 네. 아무래도 상사의 역할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들이 더 구축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정보가 많아지니까 중소기업들도 정보를 얻을 곳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상사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태동이 됐고 어떤 회사들이 주로 있으며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좀 이해는 했는데요. 그럼 상사업을 당연히 하다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더스트리는 해운이나 아니면 항공 운항 이런 물류 쪽인데 이 물류 쪽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합상사는 거기에 그냥 따로 발주를 하는 건지 종합상사가 이렇게 물류나 해운을 같이 끼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룹 차원에서는 이제 종합상사랑 물류회사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물류회사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다 물류회사들이 있죠. 네. 그런데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계열사 내에 있다고 해서 경쟁력 있는 운임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대처하기 나름이고 활용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상사 입장에서는 커머더티 물건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거는 물류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금융 부분도 또 들어가게 되죠. 금융은 어떻게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버스표 낸 것처럼? 네, 가장 단순하게는 네. 여기서 저기로 현금을 쏴도 은행에 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래 안정성을 위한 신용장 LC도 예. 은행인 거죠. 아. 그리고 LC도 이제 뭐 유산스라고 해서 네. 일종의 여신을 줄 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다면 또 대우 같은 경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광산 같은 것도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그 회사 상사만의 돈으로 하진 않거든요. 다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권들이 껴서 같이 조합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오거나이징이 돼서. 그래서 뭐 물류도 있고 금융도 있고 이 모든 거가 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좀 마침 말씀해 주셨으니까 궁금했어요. 제가 아는 그냥 상식적인 범죄 상사 회사 그러면 일종의 중개무역하는 곳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중간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라 생각했는데 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저기 중앙아시아 지역에 구리광산도 직접 개발하지 않나 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개발하는 거 직접 하지 않나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개를 하려다가 괜찮아 보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럼 그걸 직접 가지고 있는 거를 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어서 결국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아까 총체적인 오거나이징이라 표현을 했는데 네. 미얀마에서 가스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거는 예전에 삼성물산이 했던 구리광산도 마찬가지. 그런데 개발은 해야지 거기서 어떤 수익이 나고 네. 세금도 거치고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네. 그러면 자금 투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판매도 할 수 있는 뭐 지을 수도 있고 또 운영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종합상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그 가스전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 네. 이렇게 근데 종합상사 입장에서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더 잘할 것 같으면 그 회사랑 컨소시엄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 상사의 강점이 뭐 금융에 있느냐 아니면 개발에 있느냐 뭐 아니면 판매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초창기 제가 알고 있었던 상사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마치 공인중개소처럼 중개사처럼 연결만 해주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비즈니스 모델을 봤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마이닝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직접 참여해서 딜리버리를 하는 게 훨씬 좋다 하면 요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도 많이 하네요. 근데 이제 한동안 또 우리나라는 자원 외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네. 많이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여쭤보면 네. 포스코나 뭐 삼성물산이나 다른 이런 곳에서 해외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개발 사업들 네. 수익이 좀 나나요? 어때요? 아, 정말 노골적이시네요. 네. 아이 그럼 우리 돈 얘기하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 직원이든 아니든 네. 얘기하기는 어쨌든 조심스러운데 조심했겠죠. 예.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겠죠. 네. 지금 시점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주세요. 포스코는 어때요? 수익은 모르겠지만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예. 네. 자 그러면 또 어디 하나 얘기해 볼까요? 삼성물산은 제가 알기로 이제 구리광산업 발 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뺀 거 맞나요?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업계에 또 구리왕이라는 분이 신화로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옛날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광업을 끼고 하는 일은 많이 줄었나요? 옛날이라는 표현이 그거를 예전에 자원 외교가 한창 활발할 때로 보면 그때 원자재 시장은 이제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리만 사태 뭐 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 그럼 그때는 이제 벌크선 쪽에서 언급하는 BDI 지수도 최고점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원자재 값이 이렇게 비싼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원자재 광산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그런 위험이 해칭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한정돼 있는 원자재가 시간이 지나면 따라 결국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왔죠. 그때는 또 뭐 셰일가스가 맞아요. 또 이슈였죠. 예, 되기 네. 직전이었고 그런데 그때 덩달아서 벌크선 지수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들 값도 비싸지니까 문제가 됐던 선사들도 비싸게 하이어 운임을 그러니까 하이어가 이제 선박을 빌릴 때 대선한다고 표현하는데 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데 비싼 값에 하이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런 것도 그렇고 자원도 비싸게 들어간 거죠 광산 투자에 그런 것들이 물린 것들은 손실을 본 것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잘된 것들은 또 잘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작은 기업들은 못하잖아요. 그렇겠죠. 큰 기업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노하우가 쌓이면 네. 그것도 국가적 자산이지 않나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상사 회사들이 어떻게 쭉 변해왔는지 이제 흐름은 약간 알겠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종합상사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종사하고 계신 분으로서 애착도 있으시겠지만 네. 우리 저기 쩔레동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말 드라이하게 네. 자 좋다 나쁘다 O X 눈이 막 흔들리죠. 정의 내리기 나름이다. 정의 내리기 나름이다. 네.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전통적인 종합상사 모델에서는 네. 부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통적인 면에서는. 예, 왜냐하면 지금은 기업들도 커져서 직접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잖아요. 네. 그 이즘에는 인터넷도 PC로 하지 않고 모바일로 하고 그렇죠. 정보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굴 보고 네트워크를 쌓고 이런 부분은 물론 부족할지라도 이미 지금 세상은 많이 연결된 사회라서 언컨택트일지라도 상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줄어드는 건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뭐 일부에서 뭐 무용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보기 나름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괜히 윗분들한테 혼날까봐 하신 소리는 아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그럼 기대를 좀 이런 부분은 지켜보셔라라는 거. 우선 이제 상사라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보부상이 있는데 글로벌하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뭐 다 그렇죠 뭐. 네. 어떤 보부상은 또 전주를 끼고 하는 네, 보부상도 있을 수 있고. 상단 상단. 네. 예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자기가 돈도 많아 그럼 네. 상단이 되는 네. 거죠. 그런데 그냥 정의를 좀 내려보면 네. 글로벌하게 다양한 지역에 진출을 해서 네. 정보 비대칭성과 네트워크 우위성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저는 상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처음에 물건을 수출할 때 활용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정보와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수입도 하게 되고 네. 그 와중에 투자도 하게 되고 규모가 커지니까 협상도 더 커져가지고 더 크게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는 금융권 활용해서 투자도 해보게 되고 이랬던 건데 이런 것이 일종의 아날로그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디지털적, 문화, 사회적 이렇게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의 성공을 보면서 네. 싸이월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싸이월드 들고 왜 해외 진출 안 했냐 그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진출을 타진도 했겠지만 네. 쉽지 않았겠죠. 네. 이 해외 진출에서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의 발전 정도, 뭐 인터넷 보급 정도, 그리고 법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있을 거고. 근데 그냥 이거를 글로벌 마인드가 좀 부족했다라고 쉽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나. 근데 지금도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네. 사실은 이제 전 세계를 두고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뭐 이런 건 뭐 글로벌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결국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한 10여 년 전에 뭐 원더걸스가 미국을 가고 JYP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싸이가 유튜브 싸이님께서 싸이님 존경합니다. 그 유튜브를 타고 글로벌한 장을 열었고 지금 보면 뭐 BTS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 글로벌 문화 자산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기획사들은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초창기 때 다 애로를 겪었지만 대표가 좀 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계속 노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BTS라든가 블랙핑크 같은 뭐 문화 자산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디지털 인터넷 그야말로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원래 종합상사의 남다른 부가가치 남다른 경쟁력이었던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 이거는 요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종합상사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수출입에 있어서 종합상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전통적으로 중요합니다. 디지털 같은 부분을 예로 들어서 역할이 줄어들고 뭐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들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종합상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냐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자재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그게
석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철광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타 뭐 광물들 같은 경우는 벌크선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게 금액이 몇십억 단위에서 뭐 100억 단위도 되니까 네. 이런 거는 결국은 자금력이랑 그 다음에 사서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것까지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규모와 정보 네트워크가 있는 종합상사 역할이 뭐 꼭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저희 회사 내에도 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소비재 사업팀 이런 데들은 네. 발빠르게 진단키트라든가 네. 방호복부터 이런 것들을 기존에 알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타진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진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대처를 해서 실적으로 수출하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대정부 차원에서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대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 또 방산을 하는 팀에서는 방산업 네. 하는 팀에서는 대정부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그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수요를 확인하고 그러면 어떤 지원하에 어떻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체크해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연 거죠. 근데 대기업에서 코로나 관련한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좀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은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뭐 그 순간에 빨리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상사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커다랗고 금융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차원에서는 상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바라는 게 있다면 뭐 디지털 문화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좋으니까 좋은 우리나라의 일종의 상품이잖아요. 그런 걸 상사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획사든 디지털을 다루는 게임 회사든 소프트웨어 업체든 앱을 만드는 회사든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많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모신 이유가 그 하나 제가 해결이 됐고요. 가시면 안 돼요. 하나를 더 알려주시고 가야 돼요. 네. 제가 오늘 우리 박 팀장님 모시고 했던 내용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 천병 역할을 해줬던 종합 상사가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뉴스에서 봤던 우리나라 국적 해운이라든가 물동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모신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다음 주에 또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우리 박 팀장님께서는 인도와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핫한 뭐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 두 군데를 모두 거쳐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가장 주력 소비처로 생각하고 있는 두 나라 그 두 나라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통계적이고 저처럼 학제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의 얘기를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또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준비 왕창 해오실 거죠? 왜 갑자기 또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적응 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세안 시장 어떻게 공략할까 이 정도 주제 잡아보겠습니다. 그런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박재성 팀장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